맞습니다. 네, 너무 깔끔하게. 좋습니다. 혹시 아니다, 수녀분은 분명히 다르다 이런 분 계시면은 계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없습니다. 아무도 네, 진지하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뭐 없는 걸로 하죠. 성재 느낌이 많이 있으면. 네, 그럼 정말 이 사람은 방송에서는 왜 이렇게 바뀔까? 이게 카메라 세븐틴TV가 시작만 되면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7시만 되면은 왜 사람이 이렇게 변할까? 네, 답을 다 내 3회에 지목을 했는데요. 어떤 면에서 바뀌는가요? 연기, 연기. 연기의 네, 할리우드 액션. 정말 최고의 아티스트가 될 최고야. 카메라가 켜지면 연기도 무서워요. 진짜 시작되는. 007을 뛰어넘는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 네. 초대형 액션. 아, 사실 우리 사무엘이 아, 형 여기서 좀노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와, 맞아요. 맞아요. 일본 저희에게 모르죠, 모르죠. 디렉을. 형 디렉을 좀 일본 카메라 가서 한번 미소 지으세요. 와, 이런. 형님들요. 그럼 수녀부가 소감을 나서 한번 재연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진짜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수녀님 먼저 하자 이거. 다 들켰어 지금. 네, 사무엘. 그럼 사무엘은 누군가요? 사무엘 씨가 제가 사무엘. 아, 네. 수녀분이 사무엘을 재연을 하고 그다음에 수방분이 수녀분을 재연을 하는데 평소의 모습이라면 사무엘은 어떤가요? 제 형. 형. 춤 그렇게 추면 안 돼요. 춤 뭐? 다운 해야 돼. 다운? 네. 형 진짜 못 춘다요. 춤 왜 이렇게 못 춰요? 연기하지 마. 연기하지 마. 아니에요. 저 더 심하게 해요. 형. 춤 절대 이렇게 안 춰요. 저 절대 이렇게 안 춰요. 저 형. 뭐? 저 양말 입었어요? 저 그런 말 안 하네. 양말 입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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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좀 입으세요. 형. 신발 입으세요. 제 바지 좀 입으세요. 지금 좀. 네, 아직 본사가 나는 본사를 못 내오고 있는 초등학생. 아, 기분 좋다. 형. 나 기분 좋다. 진짜 기분 좋다. 왜 네, 좋아요? 오늘 밥 먹었다. 형. 멋있다. 네. 밥 먹었다. 처음에 방금 수명 100명이 평을 따했는데 어떤가요? 점수를 준다면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인 것 같아요? 100점이에요. 여기 여기 이거 이거조차 여기입니다. 친구야,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평소라면 안 똑같다는 것을 정말 아티스트의 점수는 뛰어난 친구. 거미도 거미가 없는데 거미. 곰이 있잖아. 아니, 곰이라는 좀 여친 곱등이야, 곱등이. 오, 와! 지금 곱등이다. 완성은 벌레인지 곱등이 한 마리 나타났는데 이거는 9시 이후에 처리하는 걸로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나는 이런 캐릭터를 노렸다. 이런 캐릭터는 내가 갖고 싶다. 혹시 이게 100% 진실되지 않은 캐릭터라도 나는 충분히 헐리우드 가서 오스카상을 받을 정도로 이거 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샌드 TV 속 이런 캐릭터 탐난다. 내 거다. 이런 거 있으면은 한번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연기 지난번 평가할 때 제가 무서워만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민규분이 혼자 홀로 서서 뭐 하는지 놀랐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민규군이 연기를 했잖아요. 그때 연기 한번 아주 짧게 무슨 짧게 아주 짧게 제가 지금 연기 캐릭터를 사무엘이 가지고 가게 됐는데요. 실례하신 거예요. 지금 사무엘 씨는 연기에 일상이 되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뛰어난 것처럼 넘사벽에 이분은 지금 이거 좋지 않으세요? 눈물 흘렀냐 지금 눈물? 네, 지금 사무엘 세븐틴에서 최강의 연기 실력을 갖는 사무엘을 뛰어넘어야 할 민규군. 또 연기로 또 시즌2라고 말하면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지성군의 악순도 비니군의 랩도 시즌2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연기마저 시즌2까지 기다려야 되면은 연기 제발 주세요. 크게 한번 대사 짧게
아무거 짧게 하나 쳐주세요. 그렇죠. 우리 3대 대역이 필요한가요? 네, 뭐. 끝나면 네. 시작. 연기자의 생명은 네, 어느 정도 연기자의 생명은 정색이다. 장르는 어떤 건지 섹시 눈빛만으로 대화하는 유호 눈빛만으로 원래 대사람보다 이 눈빛과 표정과 그 느낌 예, 진정한 연기 고수들만이 할 수 있다는 눈빛 연기 여기 앞으로 나와서 한번 짧게 보여주세요. 무비 아 진짜 웃기겠다. 네 어떻게 될까? 너 상대는 뭘 할까요?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해주세요. 친한 제가요? 네 하나 골라주세요. 뭐 이게 여자가 있는데 뭐 뺏긴 거 꼭 절 보고 말해야 돼요? 여기 여자가 있는데 뺏겼어요. 이 친구한테 왜 다른 사람을 친해요? 그럼 내용을 정리하면은 원호 군이 유규문이 사랑하는 여자를 뺏은 거죠. 유규문이 진 거죠. 그럼 그 상황을 한번 연기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가만히 있으신 겁니다. 가만히 자, 입꼬리 살짝 올려주시고요. 아, 웃지 마시고요. 정색 약간. 많은 분들이 지금 메이크업에는 저희 세븐틴에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원우 군, 민규 군이 사랑한 여자를 데리고 간 원우 군에 대한 민규 군의 분노 연기입니다. 절대 분명히 러브스토리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러브스토리. 손은 왜 잡고 계시나요? 네, 민규 군의 분노 연기. 강감성이네. 나한테 왜 그랬어? 아 형님 도저히 못했어. 네, 사말군 우리 연기 고수 사말군 나와서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어주시죠. 자 대화. 방금 민규 형이 했던 연기 잘 보셨죠? 한번 아 그건 아니다. 소영 나만큼만 해봐요. 그러면은. 신인상 받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컨셉이 바뀌었네. 정지였나? 지금 마치 형, 나 듣고 갔지만 형과 자취가 이러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선배분의 분노 연기 사랑하는 연인을 빼앗긴 분노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아, 말하는 거. 네, 정지하면 아닙니다. 지금 이것만 이건 버퀄리스 아니고요. 이것만 잘 보겠습니다. 지금 수녀분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는데 여기 숨겨진 연기 고수. 약간 연기 고수라면은 방송 시간대로 따지면은 뉴스가 시작되기 전 주말들이 시작되기 전 시트콤 이쪽 연기를 잘하고 계신 분이죠. 한번 분노 연기 부탁드릴게요. 시작! 내 여자다. 능력 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역해드릴게요. 아 우리 교수 이나씨 나왔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밥을 먹으니 어디서 하는지. 이거 아니면 어떤 연기 보여주세요? 아까 분노 대역 힘드릴 수 있거든요.